뉴스8 라이브 오늘 첫 소식 시작합니다. 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되 미세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달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LH 개혁의 후속 대책도 논의됐습니다. 자,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안건우 기자. 자, 다음 달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했어요. 자, 부동산 세제로 여당 내부가 지금 혼란스러운데 이걸 의식한 발언일까요? 그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오늘 아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의 발언입니다. 기존 부동산 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과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게 시급하다. 그러면서 큰 골격과 기조는 견제하되 변화는 민의 수렴과 당정 협의를 거쳐서 다 가능하면 다음 달까지 결론을 내고 발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여당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9억에서 11억 원으로 높여서 세부담을 줄여주고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자에게 90%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한 찬반이 첨예하게 갈려서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이 와중에 시장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서울 아파트 시장의 5월 둘째 주 상승률이 0.09%, 그러니까 이사 공급 대책 당시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 바로미터인 강남 4구 상승률은 훨씬 높고요. 홍 부총리는 지난달 중순 이후에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많아진 건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라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해소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LH 투기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도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 글쎄요, 좀 납득할 만한 내용 좀 논의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뭐 납득은 모르겠지만 추가로 더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 게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퇴직자 입찰 비리를 막겠다는 거죠. 또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서 지난해 LH 경영 실적을 가장 엄하게 평가해서 다음 달 하순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LH 혁신 방안이 오늘 회의에서 마련되면 당정 협의에 들어갑니다. 홍 부총리는 또 LH 부동산 투기 의혹 후속 조치와 관련해선 북시흥 농협 등을 현장 점검해 투기 정황이 확인된 LH 직원과 공무원, 또 이들의 친인척 등 25명을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정책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